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고동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슬기가 아니에요. 다슬기는 민물에서 잡는 게 다슬기고요, 바다 고동을 잡아보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동과 뿔고동. 자, 이 두 종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당연히 먹어야죠. 여러분, 혹시 고동 튀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 저거 맨날 튀기기만 하네. 맞아요, 계속 튀길 거예요. I can fry. 잡은 것들을 반은 삶아서 그냥 먹고 또 반은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고동을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실래요? Let's go. 자, 여러분, 지금 고동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히죠. 힐링 한번 하고 가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너무 옛날 노래다. 여러분, 고동을 잡을 때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자, 하나는 고동을 담을 통,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 넘게 단련된 바로 이 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도 빠질 수 없는 꼴보기 싫은 군소가 죽어 있어요. 꺼져. 조개를 주었는데 조개 안에 고동이 있어요. 고동 있습니다. 조개 버려. 고동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뿔고동이에요. 소라 새끼 같죠? 아니에요, 뿔고동이에요. 자, 고동 하나. 뭐야, 생선 대가리가 있네. 안 만질래. 자, 이런 파래. 자, 이런 파래 보이시죠? 이런 파래를 이제 고동들이 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집으면은 여기 고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고동 보이시죠? 조그만한 거. 자, 이런 고동들이 파래를 물고 있어요. 와, 월척이다, 월척. 와, 뿔고동 월척이에요, 월척. 오케이. 자, 여기 조개 있습니다, 조개. 자, 버려. 자, 이거 뭘까요? 자, 이런 거 파래. 자, 이런 거 들면은 자, 바로 뿔고동 바로 나오죠. 뿔고동 그냥 해수욕장에서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발에 뭐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발에 뭐가 있는데 버려. 자, 불가사리. 아, 얘는 해수욕장에서도 나타나네. 별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를 제가 차마 진짜 죽일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밖에다가 둘게요. 농담이고요. 다시 물에다 넣을게요. 버려. 자, 이런 파래. 이런 파래 들면은 역시 여기도 뿔고동. 자, 저기 물고기도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가는 거? 이거 보시면 진짜 시력 2.0. 지금 흰색 이거 조개일 수도 있거든요? 뒤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동이나 조개 잡는 그런 건데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바닷속이 안 보여요. 똑같네? 와, 이 파래에는 진짜 아예 다 달라붙었는데 다 이제 홍합 종류죠, 홍합 종류. 자, 또 파래가 포착이 됐네요. 자, 여기는, 야,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자, 이런 돌에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말미잘 있고, 자, 이런데 뿔고동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 죄다 붙어 있죠, 지금. 근데 너무 작은 사이즈는 건들지 않을게요. 아, 이것도 너무 작다. 여기 꽤 큰 파래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이런데 지금 붙어 있으면은 진짜 이거 대형 뿔소라다. 대형 파래. 거의 뭐 고동 기계네. 자, 여기도 있고요, 뿔고동. 이거는 속이 없네. 이거는 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돌인가요? 뿔고동. 이야, 뿔고동 대형 득템했습니다. 대형. 와, 고기 진짜 많죠. 와, 저거는 진짜 뭐야 방금. 뭐 길다란 거 지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배도라치 같아요.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야, 우와, 뭐야, 이거 엄청 크다. 와, 여러분, 지금 이상한 생물이 소라를 먹고 있는데? 보세요, 이건 제가 잡은 거고 이 겉에 있는 생물이 뜯어내 보겠습니다. 와, 얘 뭘까? 아, 얘 막 사벽충 약간 요런 건데 얘가 지금 섭치고 있었어요. 아, 야, 얘 진짜, 야, 꺼져. 내 거. 그 와중에 애 호박벌이 버둥버둥거리고 있어요. 그 살려주고 싶은데 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자, 여기 황무늬를 놓아줬던 곳이고요. 황무늬가 놓아준 거 굉장히 살기 좋죠. 아, 진짜 살기 좋아. 야, 군소야, 꺼져라. 여러분, 군소입니다. 저한 뗄 수 없는 녀석이죠. 저 멀리 꺼져. 네, 성게 아이스크림 했죠? 보라 성게. 자, 이런 거 밟으면 안 돼요. 보라 성게 독침에 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참고동, 바다고동이라고도 하죠. 아, 객강구. 어우, 제일 싫어요. 여기도 있네. 아, 너무 작다. 버리자. 사이즈 괜찮다. 얘 괜찮다. 얘. 아, 여기 아주 그냥 여기는 아주 그냥 아유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얘 크다. 와. 자, 개가 염탐하고 있습니다. 가. 아, 물고기 때 진짜, 와, 이거 어망만 있었으면 잡았다가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성 개새끼 있어요.
자, 여러분 전복입니다. 전복. 와 대박. 전복인데 크기 작아요. 근데 전복은 여기 마을 주민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놔줄게요. 근데 저도 주민이에요. 자, 여러분 대충 한 15분 정도 잡은 수확물이에요. 많죠? 자, 딱 이 정도만, 너무 많이 하면 무분별하게 잡으면 안 되니까 딱 이 정도만 잡아서 이제 삶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뿔고동과 참고동을 들고 지금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도 꽤 잡았죠? 한 둘, 넷, 여섯, 여덟, 대충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얘네를 반은 삶고 반은 튀길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이 녀석들을 깨끗이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So cute! 자, 원래 얘네들을 이제 뻘에서 잡은 거면 해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해안에서 잡은 거는 굳이 해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목욕시켜 줄게. 미안해. 뭐야, 이거 돌이잖아. 속을 뻔했네.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을 아주 깨끗이 박박 씻을 겁니다. 박박. 민물에 사는 다슬개 같은 경우는 삶기 전에 그냥 바늘로 꿴 다음에 잡고 돌리면은 내장까지 깔끔하게 빠지는데 얘네 고동들은 절대 안 빠져요.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삶은 다음에 튀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다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씻었으면 준비된 이 냄비에 다 넣고 물을 고동들이 잠길 정도로만, 딱 이 정도로만 해주고 끓여보겠습니다. 밸브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거품을 넣는다. 거품. 이렇게 삶아지고 있을 때 5분 정도 끓이고 나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된장을 한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잡내가 싹 없어집니다. 같이 넣고 끓이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넣는 것보다 따로 넣고 끓이는 게 나중에 잡내가 효율적이에요. 뭐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15분이나 끓이는 동안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자, 지루할 땐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체! I'm the Korean Tak Lassie. 자, 여러분 다 끓여진 녀석들을 채반에 부을게요. 좋아. 우와. 이제 이 녀석들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하나 들. 으아, 뜨거워. 자, 하나 들고 꿰서 고동을 이렇게 살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 돌려주면 아주 말끔하게 나와요. 일단 얘네들을 빼서 튀길 건 튀기고 먹을 건 먹도록 할게요. 아우, 너무 고소한 냄새 난다. 어우, 얘 크다. 우와, 보세요. 우와. 우와, 달랑달랑. 뭐가 다 해가지고 다 뺐어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없어 보이지? 자, 어쨌든 다 뺐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녹색 부분 있죠? 자, 이쪽이 내장인데 자, 이쪽이 이제 알싸름한 맛이 나요. 좀 써요. 자, 이쪽은 이제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뜯어서 버려. 그러면은 큰 놈들 몇 개만 튀겨보고요. 이렇게만 튀겨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삶아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얘만 튀길게요. 자, 터치고 에, 섞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 다 넣어요. 다 투어. 또 섞어요. 또 섞어. 준비해뒀던 튀김가루에 하나씩 버립니다. 버려. 묻혀줘요. 묻혀. 자, 그리고 튀김을 튀겨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하려면요 그냥 새끼손가락을 담궈보면 돼요. 구라예요. 하면 진짜 큰일 나요. 튀김가루를 던져보면 됩니다. 튀겨볼게요. 우렁! 입장! 아, 우렁이래. 죄송해요. 고동이다. 자, 고동, 입장, 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동, 튀김과 삶은 고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고동과 참고동을 삶은 거와 튀긴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스는 베트남산 칠리 소스예요. 제가 베트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죠? 왈라 덩굴까이. 일단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합격. 냄새 너무 좋은데? 근데 분소 튀김도 냄새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와,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모래가 씹혀. 모래 지금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다가 온 느낌이에요. 모래가 계속 씹히는데 또
해감이라기보단 제가 좀 덜 씻었거든요. 자, 일단 맛은 진짜 합격이에요. 이 삶은 고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 삶은 고동을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 가면은 길거리에서 번데기 옆에 같이 파는 갯고동, 그게 갯고동이거든요. 갯고동은 괜찮아요. 그거는 먹을만한데 집에서 어머니가 삶아주신 거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된장을 안 넣고 그냥 삶아서 좀 비린 그 바다 내음 아시죠? 바다 내음. 자, 이거 삶은 거 그냥 먹어볼게요. 확실히 괜찮아요. 진짜 된장 맛이 살짝 나고 비린 건 진짜 바다 내음은 거의 없는데요. 이 칠리소스 한번 찍어 먹을게요. 여러분 진짜 제가 혁명 레볼루션, 이 고동과 칠리소스가 굉장히 괜찮은데 또 모래가 씹혀.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아보셨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고동튀김 굉장히 괜찮고요. 삶은 고동에 된장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잡내가 없어지고요. 된장맛도 살짝 배겨서 너무 맛있어져요. 자, 모래가 계속 씹히네요. 이만 끝낼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빵이요!